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마카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카오의 버스비는 6MOP이고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으니 동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호텔 찾아가고 있습니다. 꽤 많이 걸어야 돼요. 구글 지도를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첫 관광지로 페나 성당을 갈 거예요. 펜타 성당. 이곳은 성 로렌스 성당입니다. 지나가다가 가는 길에 있길래 한번 들어와 봤어요. 성 로렌스 성당은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로 1600년대 중반에 건축되었고 1846년에 재건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로 조금만 올라가면 페나 성당이 나올 것 같아요. 이곳 페나 성당은 바라 언덕 위에 위치한 그림 같은 성당으로 항해를 떠나기 전 선원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평소에는 미사가 없고 1년에 단 한 번 포르투갈 성모 마리아 축제인 5월 13일에만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나도 광장은 도시의 중심지이자 마카오 역사지구 관광의 출발점으로 광장을 둘러싼 유럽풍 건물과 물결 무늬가 새겨진 타일 바닥이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먼저 밥부터 먹을 겁니다. 어디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이 굴국수 집이에요.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무이 굴국수는 향신료 맛이 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나가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베스트셀러. 겉은 페스츄리였고 속은 소고기 패티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포르투갈의 전통 스낵이라고 하네요. 육포거리에 진입했습니다. 세나도 광장에서 성바울 성당 유적으로 가는 길에는 육포거리가 있어요. 육포와 아몬드 쿠키를 시식해보고 살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육포는 국내 반입이 안 되니 마카오에서 다 드시고 오셔야 해요. 마카오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상징으로 꼽히는 이곳 성바울 성당의 유적은 17세기 포르투갈 유적이며 그 역사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10여 년에 걸쳐 건축되어 당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 유럽풍 성당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1835년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구역이 소실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바울 성당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되는 곳인데 몬테요새예요. 1600년대 초에 구축된 포르투갈군의 요새로 대포 22대가 성벽을 따라 놓여 있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1662년 네덜란드 침입 시 단 한 번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마카오 시내를 바라보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배가 좀 꺼졌으니 어묵을 먹겠습니다. 이 집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황후 어묵. 저는 다른 집을 가겠어요. 현지인들이 이 집에 많은 것 같은데. 이미 조리되어 있는 소 내장 부위를 시켜도 되고 먹고 싶은 어묵과 채소를 바구니에 담으면 즉석에서 조리도 해줍니다. 평소에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드셔보세요. 이건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제 지인의 아니 모르는 사람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예약한 건데 주니어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짜잔. 트윈 베드로. 아 너무 좋아. 여기 호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일행 올 때까지 조금 쉰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호텔 차베이에 애프터눈티를 먹으러 왔어요. 갤럭시 호텔 차베이에는 두 종류의 애프터눈티를 판매하는데 좀 더 저렴한 걸로 먹으려면 4시 안에 가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5시쯤에 도착해서 비싼 걸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너무나도 멋진 야경을 보면 하루 종일 보고만 있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로컬 식당에 왔습니다.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어. 무슨 워터 뭐가 뭐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맛일까? 이렇게 큰지 몰랐어. 착착 당했는데 이게 뭐야? 이 크기 어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담아?